여기는 무신사 무신사 나시 알왕 바지 나이키 신발 프랭키 샤퍼도 이렇게 챙겨왔어요. 전 바다뿐만이 아니고 계곡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맛있는 빵들이 너무 많아요. 취향도 완전 옛날 취향이라서 인절미, 쑥, 팥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료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쑥 크림 라떼를 시켰어요. 맛있당. 여러분 저 지금 카메라 엄청 높였어요. 제 친구들도 제 당근이 분들도 제가 카메라 각도 높이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해주셔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니까 좀 나은가요? 한번 봐주세요. 높여도 똑같으면 어떠지? 어쨌든 카메라를 높였어요. 높여서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짜잔! 여긴 대왕골이라는 식당으로 왔어요. 여기가 야외 데이트하기 좋다고 엄청 계곡도 보이고 맛있는 고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결정해서 왔습니다. 지금 카페만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도 짱 좋아한다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계곡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약간 한여름 같아요. 한여름. 내 특기가 뭐냐고 물으면 난 젓가락질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김치 다 들어와. 콩 다 들어와. 안녕. 저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바빠요.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잘 마치고 놀러 갈 거예요. 놀러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입성. 너무 예쁘죠? 축하한다고 애들이 새 케이크를 두 개나 가져왔는데 근데 이 눈치 없는 나는 새 케이크 사오는지도 몰랐어요. 아 미안. 아 미안. 술 다 마시고 나왔고 이거 케이크 가지고 나왔어요. 케이크 두 번 받았는데 하나는 다 먹었답니다. 이렇게 제 생일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이 제 생일이 시작이에요. 12시 넘은 지금 새벽입니다. 짠! 아이고 목 아파. 이러고 있어. 이거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원피스 노란색 원피스 이거가 제일 반응이 좋아요. If you'll be a shooting star,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마지막 착장입니다. 핫핑크예요. 머리를 캐주얼하게 이 옷에 맞춰서 묶을지 흐를지를 헤맨 쌤들한테 여쭤보려고요. 같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골자스. 결국 오랜 토의 끝에 결정된 반묶음. 반묶음이 힘들어. 그럼
그럼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장장 12시간 넘게의 촬영이었어요. 그래도 다들 너무 에너지 넘치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더 힘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투스노트 제품도 너무 좋으니까 다들 한번 써보시고 제가 나오는 영상도 사진도 다 지켜봐주세요. 가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웃백입니다. 보쌈 먹을까, 스테이크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하다가 스테이크로 결정하고 아웃백으로 왔습니다. 세상에, 이거 봐, 세상에. 어떡해, 너무 촉촉해 보여요. 이거 봐요, 보여요? 어떡해. 내가 이러려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한 끼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첫 입을 맛있게 먹으려고. 저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저 아웃백에서 스테이크랑 파스타 진짜 맛있게 먹고 그냥 바로 집에 온 게 아니에요. 뭐하고 왔냐면 운동하고 왔답니다. 진짜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냥 요즘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쉴 수가 없었어요. 2시간 자고 12시간 13시간 촬영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집에 왔어요. 강철 체력 인정. 이제 화장을 다 지웠고요. 샤워를 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열심히 찍어볼게요. 안녕. 잘 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진짜 나랑 좋아하네. For a minute I forgot you were gone. 아 추워. 밖에 눈 왔어요 오늘. 첫눈. 민초파 반민초파. 저 완전 민초. 나 완전 민초. 아 난 반민초. 놀지 말자. 민초는 첫눈파. 민초들이 맨날 막 치약을 왜 먹냐 그러잖아요. 술이랑 다른 친구. 그렇지. 나 물복. 나 물복. 나도 물복.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오전 타임 끝. 오전 한 8착 다 입었습니다. 밀착취지 준비됐지. 김밥 한 줄 먹길 잘했다. 12번째 나를 위해 그런 느낌 안다. 진짜 하나도 안 지친 거 대박이네. 여러분들 있는데 형님들 있는데 왜 지쳐? 제 체력을 가져가셨나요? 혹시 세연이 제 체력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이 룩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요. 미국 화이팅. 화이팅 걸요. 미국 약간 슈퍼샤이에 어울리는. 진짜 하늘색. 16착 마지막이에요. 나 빼고 다 지쳤어. 지쳤나요? 네. 지쳤나요? 네. 지쳤나요? 네. 유일하게 안 지치셨나요? 네.
성모였거든요. 성모. 11월에 결혼한 친구 지수의 성적성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인증하는 거. 저는 지수의 드레스 이모를 해서 아이스케키를 할 거랍니다. 뭐야? 2차 맥주를 마시러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루프탑 테라스 무세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결국에 술을 마시고 있어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을 가지니까 진짜 꿀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이런 휴식 시간은 진짜 좀 고생을 좀 하고 맛을 봐야 더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e.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falling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보자 너무 어색해요. 근데 옷이 너무 예뻐. 담당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처럼 뿌듯하고 알차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담당님분들 보면서 더 힘 얻고 있고요.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